김인순 씨, 조카 복실 복순 목렬 씨, 또 사촌 김인식 씨, 김인웅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 황해도 신봉산에서 헤어졌고 고향은 개천군 조양면 봉명리입니다. 대전 1453번 김인관 씨입니다. 다음은 대전 1455번 최영진 씨와 이경영 씨가 처남 이경무 씨, 이경서 씨, 이경용 씨, 또 쌍둥이 처남 처제 이경동 이경선 씨, 처남 이경자 기다려주세요. 네, 대전 방송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전화로 가족을 확인하신 할머님이 계세요. 네. 서울 공기월입니다. 그래 어디면니 지루순아. 지르세요. 내 누르 찾느라고 해야 내 저 거지도 꺼져 내 누르 찾아갔다. 오지 마라. 우리 전화번호 내 아까 줄거. 오지 마라. 여기 전화번호 여기 조금 알아서 여기다 조금 좀 전화 좀. 전화 좀 내 전화 번호 아까 주겠는 게 내 전화 좀 번호 부를지 모르니까 바꿔줄 거. 네, 누굽니까? 예, 우리 아들 저 친구 딸이요. 한국의 친구 딸인데 내 예, 그런데 내 이거 야 찾자고 몇 번 바라다니다 못 찾았어. 그런 게 서울에 있으니까 이제 나오는 텔레비 나오는 거 보고 찾게 되면 또 다른 또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들 지금 대전 방송국 계속해 주세요. 네. 대전 1455번 최영진 씨, 이경영 씨가 처남 식구들을 찾는데요. 아저씨는 그럼 친가에는 찾지 않으세요? 네, 전부 다 나왔습니다. 다 같이 만나시고 네. 처가 식구들만 못 만나셨군요. 네, 네, 네. 만나시길 빌겠습니다. 대전 1455번 최영진 씨입니다. 대전 1457번 박세황 씨가 큰형님 박세청 씨, 둘째 형님 박세백 씨, 동생 박세훈 씨, 조카 박용국 씨, 박용숙 씨, 생질 정호숙 씨, 매형 문원달 씨, 누님 박삼녀 씨를 찾고 계십니다. 고향이 평안북도 철산군 찬민 월안리고요. 6.25 사변 때 평양 서문리에서 헤어졌는데 반공포로로 거제도에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박봉관 씨입니다. 대전 1457번 박세황 씨입니다. 대전 1459번 이용복 씨, 여동생 이용금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충남 대덕군 구정면 구룡리 천동입니다. 여동생이 7살, 8살 때 대골 고모님 소개로 함흥으로 양려 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특징은 온몸에 크게 된 흉터가 있습니다. 여동생이 어떻게 하다 흉터를 생겼습니까? 그 어렸을 적이 불 때다 치마에 불이 붙어가지고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온몸에 있군요. 네. 네. 대전 1459번 이용복 씨입니다. 대전 1465번 박문화 씨가 누님 박춘상 씨, 박춘실 씨, 박춘영 씨를 찾고 계시는데 오늘 형수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사리원읍 철산리고요. 일사 후퇴 때 헤어졌는데 소식에 의하면 월남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문화 씨께서 먼저 월남을 하셨나 보죠? 네. 네. 대전 1465번 박문화 씨입니다. 대전 1468번 권태준 아저씨께서 진려 권복순 씨와 조카 권성만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김하군 임남면 황병골에서 살다가 나오셨는데 숙부는 강원도 철원에서 6.25 때 월남을 하셨습니다. 대전 1468번 권태준 씨입니다. 대전 1479번 이봉순 씨가 아버님과 어머님을 찾는데 성함을 모릅니다. 큰언니 이인순 씨, 작은언니 이복순 씨를 찾습니다. 이봉순 씨가 충북 이원에서 양녀로 살았는데 고모 얼굴은 얼겋고 집에는 대추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고 아버지는 일본에서 나오셨는데 아드님께서 대신 나오셨습니까? 예, 어머님은 편찮아서 대신 나왔습니다. 네,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1479번 이봉순 씨입니다. 대전 1485번 이상전 씨가 오빠와 언니를 찾는데 성함을 모르고요. 연세는 오빠는 54세 정도, 언니는 52세 정도 되셨답니다. 42년 전 충남 공주군 사곡면 고달리에서 살던 기억이 있다고요. 마곡사 매화골 여승당에서 3년가량 살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고향이 공주군 유금면 신영리 1구입니다. 대전 1485번 이상전 씨입니다. 대전 1489번 김인호 씨가 여동생 김인순 씨와 아버님 김순문 씨를 찾고 계십니다. 8.15 해방 전 서울 아현동에서 서모 밑에서 있다가 9살 때 잃어버렸다고요.
얼굴은 약간 얼긋고 눈에는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양녀로 가셨어요? 서모 밑에서? 그러니까 인순이가 갔죠. 아, 동생이요? 네. 대전 1489번 김인호 씨입니다. 대전 1475번 최희원 씨가 사촌 형님 최충일 씨, 충원 씨라고도 했습니다. 또 최순원 씨, 최정원 씨, 또 목사이신 최철 씨를 찾고 계십니다. 고향이 평북 용천군 동상면 상봉리입니다. 47년에 월남을 하셨고 최희원 씨는 반공포로로 논산 수용소에서 석방되셨다고 합니다. 대전 1475번입니다. 대전 1461번 김교성 씨, 김교정 씨가 여동생 김교산 씨와 남동생 대선 씨, 기삼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경기도 계풍군 남면 유릉리고요. 6.25 때 고향으로 갔다가 8월경에 개성에서 피난 가기 위해서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김교성 씨, 김교정 씨.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지금 같이 사시는가요? 네. 네. 근데 여동생하고 남동생만 지금 찾지를 못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지금까지 대전에서 1461번 김교성 씨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조금 전에 저 할머님께서 예. 친구의 따님을 만나셔서 또 그렇게 반갑게 오셨는데 예. 또 전화를 거신 그 따님, 친구의 따님 되시는 분도 네. 상당히 계속 울고 계셨어요. 그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을 때는 어머님의 친구이라도 친어머님 같이 글쎄 느껴지죠. 말이에요. 그럴 적에 뭐 네. 보통 반가운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30몇 년 만에 만나시면 얼마나 그럼요. 반가우시겠어요. 네. 네. 계속해서 지방에서 예.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확인 전화는 받고 있습니다. 네. 783구에 6781번과 5592번 두 대 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저 기회를 못 올렸는데 네. 춘천으로 가죠. 네네. 네. 춘천 방송 나와주세요. 네, 춘천입니다. 춘천 898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남 성천군 대구면 원평리 275번지에 사셨던 이덕구 씨가 남동생 이창호 씨, 어머니 박찬 씨, 육촌동생 이찬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인은 해방 후에 반동으로 몰려서 47년 1월에 단독으로 올라옴을 했고 동생과 어머니는 숙청이 돼서 평양에 거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사후퇴 때 월남을 했다고 합니다. 아, 반동으로 몰릴만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치주라는 거 하고요. 네. 저 뭐 지한대 일을 봤다는 거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사후퇴 때 이덕구 씨는 월남을 하셨다는 저는 말씀이시죠? 해방 다음에는 오셨어요. 사실 네, 일사후퇴 때 누가 내려오셨어요? 저 찾는 사람이요. 네, 찾으시는 분이요. 네, 다 아시겠군요. 네, 춘천 898번이었습니다. 춘천 1100번입니다. 평남 평원군 청산면 용암리 조산리가 고향이신 김상훈 씨가 아버지 김기현 씨, 어머니 김보비 씨, 삼촌 김기암 씨, 기복 씨, 여동생 3명, 남동생 이름을 모르시는군요. 남동생은 이렇게 여러 명을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북괴군에 끌려가서 반공포로로 평양 숙천 수용소에서 삼촌 기복 씨를 만났대 헤어졌습니다. 고모들 한학수 씨, 한학경 씨는 같이 찾고 있습니다. 춘천 1100번이었습니다. 본인이 아니시군요. 대리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춘천 444번입니다. 한북 장진군 서운면 신포리가 고향이신 전성순 씨, 손태영 씨가 아버지 전태국 씨, 어머니 이 씨, 형 손태정 씨, 형수 최 씨, 동생 전성인 씨, 성한 씨, 복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으로 이사를 해서 살다 6.25 때 헤어지고 형과 형수는 화천 구만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춘천 444번이었습니다. 춘천 778번입니다.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삼천이가 고향신 백찬영 씨가 아버지 백승선 씨, 어머니 김월선 씨, 남동생 순영 씨, 여동생 주키 씨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영월에서 살다 춘천으로 오던 중 홍천 풍암리에서 일사후퇴를 만나 원주로 가던 길에 헤어졌습니다. 동생 순영 씨는 6.25 3개월 전에 춘천중앙국민학교 2학년에 재학을 했다고 합니다. 저 홍천 풍암리에서 헤어지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일사후퇴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조카가 이렇게 써놔서. 네, 백찬영 씨가 아니세요? 조카가 예 아니에요. 네, 조카분 대신 나오셨군요. 네, 춘천 778번이었습니다. 어디서 살았냐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저 일본에서 나와가지고요. 네, 공개월에서 또 한 분이 예. 전화로 가족을 일본서 해방 후에 나와가지고요. 광주. 피난민 제2수용소에서 살다가요 강원도 철원 수복 당시에 피난민 수용소에서 헤어졌어요. 네, 예, 춘천 계속해 주세요. 네, 춘천 362번입니다. 충북 영동읍 가시 사기점이 고향이신 김기현 씨가
할아버지 김치곤 씨, 아버지 김춘희 씨, 어머니 박두단 씨, 오빠 김영근 씨, 동생 김낙근 씨, 덕근 씨, 그리고 사촌 동생 김중근 씨, 고모 김봉순 씨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해방 2년 전에 만주로 이사를 했고 동생 덕근 씨는 두부솥에 빠져서 얼굴과 팔, 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근 씨는 반공포로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춘천 362번이었습니다. 춘천 963번입니다. 황해도 해주시 황파동 화학공장 옆에 사셨던 이순구 씨가 아버지 이봉규 씨, 형 이용구 씨, 동생 경구 씨, 현구 씨, 조카 이인복 씨, 현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월남에서 동생 경구 씨는 대덕산 전투에서 국군으로 입대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춘천 963번이었습니다. 춘천 1052번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내문면 오동리에 사셨던 정재만 씨가 아버지 정광선 씨, 어머니 박완복 씨, 동생 정순예 씨, 육만 씨, 그리고 사촌 재원 씨, 재혁 씨, 재인 씨, 재철 씨, 재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촌 재덕 씨, 재서 씨, 재희 씨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 무시굴에서 6.25 때 월남을 하다 헤어졌습니다. 동생 육만 씨는 손가락이 삐었었다고 합니다. 춘천 1052번이었습니다. 춘천 794번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른이가 고향이신 박응윤 씨가 아들 정찬옥 씨, 딸 선녀 씨, 복동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직후에 춘천 우두동에서 헤어졌고요. 할머니가 데리고 서울로 갔었다고 합니다. 춘천 794번이었습니다. 춘천 886번입니다. 네네. 저희는 지금 다른 또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KBS 네.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조금 나왔었는데요. 네. 칼기 희생자의 시체 발견이 됐다는 백악관에서의 그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정확하게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네. 뉴스센터 연결을 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춘천 방송국 잠시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속보 네. 들어올 때까지요. 계속해서 춘천 886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부 강계군 용림면 후지동이 고향이신 주중보 씨가 형 주중환 씨, 동생 주중호 씨, 부인 한숙 씨, 매제 나기영 씨, 조카 주상록 씨, 명월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직전에 형님은 함남 장진군 상남면 운수리로 갔고 당시 신경통에 있었습니다. 동생 중호 씨는 오른쪽 둘째 손가락이 염을 썰다 잘렸고 부인 한숙 씨는 6.25 때 양구 해안에서 헤어졌습니다. 춘천 886번이었습니다. 춘천 473번입니다. 강원도 평강군 남면 송구계가 고향이신 김월석 씨가 아들 이광희 씨, 동생 김상윤 씨, 김영채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동생 영채 씨는 6.25 전에 서울로 시집을 갔었다고 합니다. 춘천 473번입니다. 춘천 972번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화천면 야시대가 고향이신 주원준 씨, 그리고 옥순 씨가 여동생 주원준 씨, 인길 씨, 조카 이보혜 씨를 찾고 있습니다. 여동생 원준 씨는 홍천 두천면 늘목에서 일사 후퇴 때 헤어졌고 인길 씨는 해방 때 홍천 화천면 야시대 붉은배에서 살다 소식이 없습니다. 붉은배가 지명인가 보죠? 예. 네, 거기서 헤어 네. 몇 집 집 몇 집 안 되는 그 소지명이에요, 여기가. 네, 네. 춘천 972번이었습니다. 춘천 네. 네, 네. 춘천 도중에 또 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 드렸었는데요. 백악관에서 들어온 보도를 보면은 칼기 네. 유족들이 지금 무척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시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인데요. 뉴스센터로 연결을 해서 자세한 소식을 듣겠습니다. 네.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야 1차 이제 이거 뭐야 휴가도 아니고 출장을 나와서 전 가 보니까 진짜 고아원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경월로 왔죠. 좀 귀대 일이 돼가지고. 그리고 저희 두 번째 편지가 왔는데 서울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서울로 올라와 있는데 친정에 와 있는데 친정에서 참 이건 뭐야 없는 살림에 뭐야 동생까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해결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출장을 나와가지고서 얘를 이제 종로에 있던 이제 여자 경찰서에 얻고 가서 제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등 상사가 돼가지고서 나와서 이제 얘를 찾으려고 하니까 여자 경찰서가 폐지되고 없어요. 그러다면서부터 이제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KBS에서 참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저걸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 방송을 냈습니다. 내는데 오늘 참 새벽에 전화가 집으로 왔더만요. 그래서 시방 부랴부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문산에서. 참 반갑습니다. 운우이 관계. 예, 예. 예 동생이가 하나입니다. 저. 네.
지난밤 제가 새벽에 방송을 마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또 한 가족이 만나신 3시나, 모습을 3시 이후죠? 네네 맞아요.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잠시 그러면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진행을 해드리기 전에 네. 요즘 이산가족들을 위로해드리는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전미경 씨 노래를 들으면서 잠깐 긴장을 좀 풀어보시죠. 가족들은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데 우리도 빨리 만나야지 하는 초조한 그런 사연, 초조한 시선들이십니다. 잠시 그 초조함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네, 전미경 씨였습니다. 네. 네. 지금 저 또 어저께 저 방송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서 댁에서 아마 연락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네. 전주에서 연락이 오셨다고요. 네, 서울에서 방송을 하신 분을 전주에서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 전주방송국하고 네. 연결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어요. 네, 전주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전주입니다. 아, 네. 예, 지금 이 전주에요. 네. 전차선 씨. 전차선 씨요? 네, 익산군 왕국면 상리에 사시는 분인데요. 네. 예, 서울에서 방송되는 그 내용을 보고 아마 동생인 것 같다고 그래서 확인을 했으면 하고 전주방송 공개홀에 나와 계십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 화면에 비치시는 분은 한경숙 씨인데요. 서로 성씨가 다르시지만은 혹시 말씀을 나눠보시면은 언니 동생이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나 저기 차선인데. 네. 이름이 뭐죠? 그 옛날에는요 어릴 때 자야라고 불렀어요 집에서요. 네 맞았어요. 네. 그리고 그, 또 동생이 있었죠. 남동생은 백렬이라 그랬고요. 백렬이. 네. 또. 그리고 밑에 동생은 모르겠어요. 밑에 동생 없었어. 없어요? 네. 네 그건 맞고요. 그럼 그러면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네.
저 그 당시에 전 몇 살에 헤어진 것도 모르고요. 네. 그 당시에 저 원터라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요. 네. 근데 엄마가 언니를 데리고 외갓댁인지 이모집인지 두고 온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고는 소식이 없자 아버지가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저한테요. 지금 여기 아버지 사진, 저 엄마 사진이랑 저는 있는데. 하나도 몰라요. 언니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사진을 보고 알겠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네. 주소를 적어주면서 서울에 찾아가라 그랬어요 엄마한테요. 네. 그러다 가다가 경기도 광주에 머물어서 지금 이렇게 살았어요. 네, 나는 그 당시에 네. 수영딸로 가서 네.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네. 우리 살던 곳은 저기 목포 저 기차 역전에서 살던 그 네, 그 어릴 때 그것도 기억나고요. 네. 근데 확실히 더 기억나는 건 서울에서 산 거 기억은요. 네. 그 집 뒤에가 뚝 같은 게 있었고요. 네. 그 옆에 조금 올라가면 비탈길이 몹시 비탈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겨울이면은 눈이 얼고 그러면은 거기서 미끄럼틀을 타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그래서 제가 엉덩방아 찐 기억도 나고요. 네, 맞아. 네, 그래요. 네.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 기억나냐고. 네? 아버지 기억나요? 아버지 얼굴 엄마 기억 언니 기억 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제 나이 몇 네. 살에 헤어졌는지도 몰라요. 아버님께서 주소를 써주신 기억은 나신다고 하셨죠? 네, 그거 기억은 나고 요 앞에다 끼워주셨어요. 아. 나는 그 당시에 저기 같이 안 있어서 수영딸로 가서 잘 모르겠어. 네. 근데 자 그렇게 저 기차 여기서 역전에서 살고 네. 또 그런다는 건 확실하고 네, 막 동생은 이름은 남동생 이름은 백렬이에요. 백렬이고 네. 또 집에서 부르는 것은 자야고 네. 나는 또 전 차선이고 네 차선이고요. 어 맞구만. 네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하도 나는 묵묵해서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러네. 저는 뭐 그러니까 저, 친언니세요? 친언니 동생이세요? 네. 친동생인데 그럼 그 당시에 제가 몇 살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나는 11살이고 근데 저는요? 8살인가 7살인가 그 당시에 네 그렇게 저 전주방송국 네, 전주입니다. 지금 언니 되시는 분이 사진을 갖고 나오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저 동생 되시는 그 자야 씨는 네. 어, 사진을 봐도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사진을 한번 크게 네, 잡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오래된 사진이어서 아주 색이 바랬는데요. 네. 한번 잘 보세요. 기억은 안 나신다고 하셨지만 자, 네, 부모님의 엄마가 모습이죠. 네, 네 엄마가 아버지, 저... 엄마. 엄마 품체는 제가 기억하는데요. 얼굴에 좀 주근깨가 있었어요? 아니 동생은 꼭 엄마 타겠어. 네 그래요. 네. 나는 아버지 타겠고. 네. 네. 아이고, 아버지가 그 당시 어떻게 직장이... 살았어? 네? 그동안 어떻게 살아? 제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그래. 하셨군요. 네. 교회 신앙생활하는만. 네. 감사해. 그럼 네. 어떻게 할까? 저기 전주방송국에 계신 언니에게요. 네. 저 아버님 직업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다 마셨죠. 네. 동생이 그래도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둘 기억이 또 나시나 봐요. 네. 아버님께서 그때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직업도 없고 네. 그냥 네 맞아요. 모르셨어요. 그 어머니를 많이 뵀어요. 네, 맞구만. 맞아. 네. 지금 네. 저 조금 전에 방송하기 전에요. 제가 몇 가지 여쭤봤더니 그 대체로 지금 이 자야 씨가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분이 자매간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축하드리겠고요. 네. 예, 다시 또 전화로 연락을 해서 두 분께서 직접 상봉하실 수 만나죠? 있도록 해드리죠. 네, 이리, 만나게 해드리겠죠. 이리 오지 좀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요, 네. 아빠가 지금 저 출장 중이라요. 네. 집을 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나중에 전화 연락해서 이렇게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에도 그러면은요. 동생 있는데. 네, 네. 저 전주방송국. 네, 네. 네, 지금 저 서울에 계신 분은 한경숙 씨라고 그동안에 이름을 써 오셨어요. 네, 네. 언니는 전차선 씨라고 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서영 씨가 한 씨에서 전 씨로 이제 바뀌시는 순간이 되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언니 한번 네, 그러면은 따로 저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두 분께서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선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지금 전부 안 계세요? 오로지 그럼 자매만 저, 남으셨나요? 네, 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버지도 다 돌아가셨고 동생은요? 동생도 죽고 네. 엄마, 아버지도 다 고혈압으로 돌아가셨고 왜 죽었어요, 동생은? 동생은 네. 저
뭐야 요새 그 장질부살인가 그 병으로 네. 죽었어. 그래요? 그리고 남는 것은 나 하나 있고 지금 동생들 둘 있어. 네. 전주의 언니분 네. 남동생 하나하고 여동생 하나하고 있어. 네, 아 또요 다른 동생이요. 있어. 하나는 네. 여동생은 남동생은 부산에 있고. 헤어진 다음에 낳나요? 그렇지 우리 없는 년에 낳지. 네. 아 네. 저 전주의 언니 되시는 분. 이 동생분이 말이죠. 네. 어릴 적에 자야라고만 불리었다고요. 네. 다른 이름은 원래 본 이름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동생의 이름이요? 아니, 원래 이름도 자야라고 그러고 저 네. 호적 이름은 영자라고 그러는. 아 그러면 이제 전 영자 씨가 되시겠군요. 네. 이제는 한경숙 씨가 네. 아니고 전 영자 씨가 네. 되셨어요. 네. 전 영자고 저 이름을 되찾으셨습니다. 네,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언니 한번 이렇게 찾으셨는데 부르면 어떠실까 했더니 영 안 나오신대요. 안 되세요? 평소에 언니에 대한 그 그리움도 참 많으셨을 텐데요. 네, 보고는 싶었지만요. 부르려니까 안 나오네요. 그럼요. 이제 앞으로 많이 부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또 서울에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확인 전화번호 잘 적어두셨다가 전화를 주세요. 783국에 6781번과 5592번 두 대 전화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유혜리 씨. 네. 아, 서울에 나오신 분 38,086번 이수종 씨 아버님과 이연근 씨가 어머님 김귀녀 씨 그리고 동생 이흥표 씨 연식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먼저 나왔는데요. 개성시 동현동 42번지에서 하셨습니다. 지금 당시 사진이라고 아직 나오셨는데요. 누굽니까? 네. 바로 접니다. 이연근 씨요? 네. 피란 나올 당시에 접니다. 아 교복을 입은 것 같은데요. 네. 중학교 입학 사진이었었어요. 네, 어느 중학교요? 개성중학교입니다. 개성중학교 1학년 입학 당시 사진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38,086번입니다. 37,505번 이세화 씨는 아버님 이종림 씨와 형님 이세응 씨를 찾는데요. 아버님은 6.25 때 강원도 철원군 사유리에서 북괴군에게 납치됐고요. 형님은 철원군 사유리에서 역시 북괴군에 강제 입대당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세응 씨는 보로수용소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 보로수용소에 있다는 소식 언제 들으셨어요? 글쎄 형님 친구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도 역시 보로수용소에서 석방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보로수용소에서 보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특별한 기억이 남는 것은 있습니까? 기억은 없습니다. 37,505번입니다. 37,841번 정수함 씨 아버님 되시고요. 정희진 씨 장남 되시는데 아내 김복경 씨 그리고 이남 정경진 삼남 명진 장녀 옥진 씨를 찾습니다. 6.25 다음 해에 해주에서 연백 고향에 왔다가 기회를 봐서 월남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서는 헤어졌는데요. 황해도 연백군 용도면이 고향이십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강화도 보름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만 나오셨나요? 네. 작은 애들은 어렸기 때문에 큰 애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름섬에서 만나기로 하셨다고요. 37,841번입니다. 37,843번 정옥녀 씨와 이애자 씨가 아드님 김봉재 씨를 찾는데요. 황해도 연백군 연안 모정리가 고향이시고요. 해방 직전에 아버지를 찾으러 만주로 갔는데 해방 후에 친척이 소식 듣기를 고향인 연안을 매서 미군과 같이 다니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들었습니다. 외가는 용도면 천태 정수영 씨입니다. 아, 미군과 같이 다니는 걸 분명히 봤다는 소식 들으셨다고요? 서울역에서 봤대. 서울역에서 우리 친척이. 네. 아버님을 찾으러 갔다고 하셨는데요. 언제 나오셨어요? 6일 전에니까 오라지. 네. 37,843번입니다. 37,994번 이직원 씨는 어머님 유선겸 씨와 누님 이옥실 씨, 외숙부 유병국 씨 그리고 여동생 순실, 친구 두선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진남포시 상비성이고요. 친구 두선 씨와는 일사후퇴 때 부산까지 함께 피난을 왔다가 충북 환강역에서 네 분이 같이 가다가 혼자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언제 떠나오셨어요? 1950년 12월 4일 새벽에 피난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 17살이었습니다. 네. 혼자서요? 예, 혼자서 그때 저 치안대에 있다가 새벽에 갑자기 후퇴 명령이 내려가지고 가족을 만날 새도 없고 그냥 그저 피난하는 그 대열에 끼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37,994번이었습니다. 네, 37,996번입니다. 이성모 씨가 아버지 이광열 씨, 어머니 김하순 씨, 동생 병모, 승모, 정웅, 여동생 춘자, 친구 이두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진남포 씨 상비성리가 고향이시고 6.25 당시 진남포 역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에 혼자만 헤어지셨어요? 아니면 뿔뿔이 헤어졌습니까? 뿔뿔이 헤어지고요. 아버지하고 그냥 역에서 단둘이 헤어졌습니다. 네, 서울 37,996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37,676번 딸 이정복 씨, 또 처 고구모 씨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고모와 백부 두 분, 또 아버지 이영수 씨, 외삼촌 고봉을 동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아버님이 먼저 월남을 했고 아버님이 어릴 때 난로에 넘어져서 콧등에 흉터가 있습니다. 이북에 삼형제 자동차 부속품 상회를 당시 했었고 본인이 서울에서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고요. 37,676번인데 아버님이 그러니까 코에 흉터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흉. 두 살 때 엄마 같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군요. 37,676번입니다. 37,750번 박희섭 씨가 어머니 정기분 씨, 누님 박순덕, 여동생 박순희, 남동생 순섭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사리원에서 47년도에 월남을 해서 개성에서 살다가 6.25 때 헤어졌습니다. 사리원에서 이렇게 월남했을 당시에는 함께 다 월남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37,750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서울 37,725번 김정숙 씨가 아버지 김윤정, 오빠 김정모, 어머니 신봉수, 정흠, 정철, 언니 김정희, 조카 김수경, 조카 김수희, 수효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인은 8.15 이듬해 월남을 했고 친정은 그 후 소식을 모릅니다. 평안북도 의주군 월암면 추봉동에 고향했습니다. 37,725번이었습니다. 37,943번 이삼녀 씨, 신영수 씨 두 분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요. 아버지 이창신 씨, 오빠 이상근 씨, 동생 이근, 언니 이봉녀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2년 전에 평남 구안주에서 서울 신시댁으로 시집 온 후 소식 끊겼고 큰오빠 원근 씨는 고향에서 물에 빠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신영순 씨의 시어머니 정현길 할머니가 대신 나오셨네요. 37,943번이었습니다. 37,650번입니다. 서영민 씨, 황해도 신계군 촌면 사연이가 고향이신데요. 아버님 서병규 씨와 큰아버님 명규 씨, 사촌 형님 윤수 씨, 그리고 여동생 영희 씨를 찾습니다. 6.25 직전에 월남할 때 큰 댁에서 헤어졌는데요. 여동생은 그 후에 강릉에서 헤어졌습니다. 37,650번입니다. 37,888번 윤옥덕 씨는 아버님 윤용화 씨, 어머님 하일 씨 돌아가시고요. 큰오빠 인근 씨, 백은 씨, 그리고 언니 보배, 일명 귀덕 씨, 조카 윤정자, 정식, 희만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을 맞고 동생 영근 씨가 먼저 나오고요. 형들이 뒤따라 나온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논산에서 누가 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은 함경남도 고원읍 도정리고요. 해방 전에는 안변 상점을 경영하셨습니다. 어떤 상점이었어요? 네,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했어요. 자파상이요? 네. 뭐 여러 가지 하면 판가 봐요. 네. 헤어질 때... 헤어질 때는 8.15 해방되던 해 갔다 와서는 못 갔죠. 오빠가 집 산다고 왔다 가군. 오빠가 집사를 하셨다고요? 아니, 산다고 왔다 가군 오질 못했어요. 네. 37,888번입니다. 37,971번 이순자 씨가 어머님 이름 알 수 없는데 어머님을 찾습니다. 어머님 고향은 이북으로 알고 있고요. 종로구 중학동 113번지가 본적입니다. 4살 때 헤어졌는데요. 양부모 이병주 씨 댁에 맡기고 어머님이 가셨습니다. 종로 중학동에서 자랐고요. 친어머님이 몰래 와서 보고 간 기억도 있습니다. 수성국민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충남 천안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양할머님이 음식점 청대문집을 했고요. 한국일보 직원이었다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생각이 안 나죠. 이북사 엄마가 날 데리고 와서 살 길이 막연해서 이렇게 저기 양녀로 맺게 돼요. 4살 때. 4살 때요? 다른 기억은 없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6.25 사번 지나고 나 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 한번 왔었대요. 근데도 모르죠 저는. 집에서 뭐 숨겼으니까. 모습도 기억하실 수 없고요. 뭐 내가 엄마가 똑같으대요. 어머님을 똑 닮으셨다고요. 37,971번이었습니다. 37,658번
김봉순 씨는 아버님 이봉두 씨를 찾는데요. 52년 인천 신흥동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군인이셨고요. 경비대 3기생이었습니다. 6.25 전에는 청량리에서 쌀 장사를 하셨고 손가락 매듭 두 개가 없고요. 양쪽 볼에 보조개가 들어갑니다. 아드님 성함은 이성호 씨, 그리고 따님 성함이 승순 씨입니다. 지금 사진을 갖고 나오셨는데요. 네. 아버님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두 장을 갖고 나오셨죠? 운동을 하시던 모습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 군에 계셨을 때 하신 거고요. 예, 지금 현 김포 비행장 경비 업무거든요. 1년대 4중대, 1년대 1대대 4중대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7,658번입니다. 37,545번 박창복 씨는 아버님 박정종 씨, 어머님 장옥순 씨, 그리고 동생 박창근, 창세, 창순, 순옥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군에 들어가면서 고향에서 혼자 월남을 했는데요. 고향은 경기도 개풍군 서면 전포리 광암동입니다. 37,545번이었습니다. 네, 37,056번입니다. 이재훈 씨가 동생 이재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 6.25 때 왕십리 영미다리 건너편 금잔의 집에서 살아올 때 4살 때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마에 땀띠가 몰려서 상처가 났다고요. 동생 이재호 씨가 지금은 몇 살입니까? 37살이요. 네, 그 아버님 어머님 그 성함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보탬이 될 텐데. 저기 들어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네. 서울 37,056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38,190번 강병욱 씨가 아버지 강용문 씨, 어머니 김선아 씨, 남동생 병태, 병삼, 병진 씨, 사촌 동생 병선, 병진, 친구 한내수 씨, 별명이 내귀 씨라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평안북도 정주군 안흥면이 고향이시고 6.25 후에 고향에서 북괴군 기피 때문에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친구는 반공 포로로 풀린 후 고향 친구 집에 들렸다고 합니다. 38,190번입니다. 38,189번 김상모 씨가 아버지 김석범 씨, 어머니 전 씨, 삼촌 김병호, 여동생 김희옥, 남동생 호운, 호준, 호진, 정철, 삼촌 김석구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평북 정주군 안흥면 설매동이 사셨고 사변 후에 고향에서 헤졌습니다. 삼촌 김석구 씨하고는 대등광에서 헤졌다는 말을 조카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는 지금 만나고 계시군요. 네, 조카는 지금 이제 여기 나왔는데 지금 세상 떠났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특징이라는 건 우리 친정 동생들 찾는 집이 저 배나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고 그래요. 네, 38,189번이었습니다. 37,577번 이쪽 카메라 쪽을 봐주세요. 경상남도 진양군 사봉면 부한리가 본적이신 허연주 씨가 아버지 허기수 씨, 큰형 허기주, 형 삼주, 남동생 목주, 구주, 수주, 문주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8.15 해방 후에 가족 모두 고향에서 왔다가 부산 큰형님 따라서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37,577번입니다. 37,963번 동광옥 씨가 아버지 동치순 씨, 남동생 기협, 여동생 산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성동구 약수동 그 피난할 때 헤어지셨고 동생 기협 씨를 거제도 수용소에서 포로로 갔다고 합니다. 함경남도 풍산군 안수면 장평리 양지마을에 당시 사셨다고요. 37,963번이었습니다. 38,179번 박노상 씨가 맏따님 박의수 씨 그리고 맏아들 박상규 씨를 찾습니다. 상규 씨는 북계 인민군에 끌려가는 소식이 없는데요. 함흥 신흥리 함흥 철도국 관사에 사셨고요. 일사 후퇴 때 함흥 부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버님 박노상 씨는 당시 함흥 철도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장녀 의수 씨는 학업 관계로 전전 이동하셨다고 하시네요. 가족 사진도 함께 갖고 나오셨습니다. 지금 장녀 맏따님 의수 씨가 어느 학교에 다녔습니까? 사범전문학교 다녔습니다. 함흥 사범전문. 38,179번이었습니다. 37,571번 정봉석 씨는 남동생 정봉호 씨, 봉성 씨, 봉한 씨, 여동생 봉수, 봉옥, 아버님 정기도 씨, 고모님 정현도 씨, 고모부 이원복 씨, 아드님 정주원 경원 씨를 찾는데요. 고향은 함남 문천군 북선면 가평리고요. 문천군 청년당 후생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일사 후퇴 당시에 월남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얘기를 해주세요. 집 떠난 지 일주일 만에 하도 일이 바빠서
아군이 들어와서 그 보급 관계를 맡다 보니까 집에 못 가고 일주일 만에 후퇴와 동시에 단신 월남했습니다. 37,571번입니다. 37,797번 전홍빈 씨는 아버님 전진협 씨, 어머님 김하출 씨, 형님 전원빈, 리빈, 그리고 아저씨 김사명, 사슬 씨를 찾는데요. 평남 선천군 능중면 덕년리가 고향이시고요. 일사 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리원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만나기로 약속은 안 하셨어요? 고향에서 만난다는 약속을 할 사이가 없이 후퇴해서 나오는 길에 단독으로 월남해 나오다가 평양에서 김사명, 김사수리를 만나서 같이 황해도 사리원, 사리원까지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서울에 도착했다가 군대 입대했습니다. 37,797번입니다. 38,162번 유명식 씨는 아버님 유성화 씨, 어머님 박분수 씨, 누님 유옥희, 삼촌 유성칠, 동생 명준 옥선, 조카 유충남, 사촌형 유명기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서흥군 율리면 오동리 하오동이고요. 일사 후퇴 때 출장을 나오면서 먼저 월남했습니다. 38,162번입니다. 37,672번 이수학 씨는 부모님을 찾습니다. 비난을 다녀와서 아버님은 서울에서 군대로 가시고요. 어머님이 초성리에서 하봉암리로 가라고 해서 간 후에 소식이 없는데요. 비난 도중에 홍역으로 동생은 사망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시는 거 헤어질 때 얘기를 해주세요. 기억나는 건 별로 없고요. 턱걸이 있을 적에 삼촌이라는 사람이 한번 찾아왔었어요. 턱걸이가 어딘가요? 홍두천이요. 고향이세요? 아니에요. 고향은 뭐 서울 지구 어디라고 그러는데 뭐 하도 이사를 다녀서 그건 별로 모르겠어요. 네. 그밖에 형제분은 없고요. 네. 37,672번이었습니다. 37,799번입니다. 부인 송태옥 씨가 남편 이종구 씨를 찾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사셨고 6.25 당시에 청주 영정에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아기들이 있었어요? 네, 딸이 있었어요. 네, 지금 네. 따님은 그럼 그 부인께서 키우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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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 이름도 있었습니까? 네, 이름도 있어요. 오늘 나왔다가요. 지가 저기 아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썼어요. 또. 남편께서 그 따님 이름도 알고 계세요? 알고 이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난. 이기낭. 네, 네. 네, 37,799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37,599번. 충청북도에 사셨던 분입니다. 백화춘 씨가 아버지 백경수 씨, 어머니 윤 씨, 여동생 백찬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에 당시 강원도 횡선군 뒷내에서 살다가 12살 때 원주 문막으로 시집을 온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해방되기 10년 전에 횡선군 뒷내 장터에서 헤어지셨는데 헤어질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헤어지셨군요. 네? 결혼해서 할머니께서 이제 시집을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신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병환을 기셔서요. 집안이 좀 곤곤했어요. 그래서 일찍 그렇게 헤어진 거예요. 37,599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37,812번 안선숙 씨가 아버지 안주봉 씨, 동생 안선실 씨를 찾고 있는데 안선실 씨는 헤어질 당시에 국민학교 5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일사후퇴 때 진남포에서 헤어졌고 진남포 억양길이에 당시에 살았습니다. 형제로서는 안선의 재호 구만 씨가 있습니다. 이런 그 안선의 씨, 재호 씨, 구만 씨는 함께 살고 계세요? 네, 지금 군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군산에서요? 네. 안선실 씨 그 밖에 뭐 특징은 뭐 없습니까? 특징은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요. 어떤 노래를 또 해는 저수 어두운데 그 노래를 즐거 많이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잘 불렀고요. 네, 37,812번입니다. 다음 분 37,583번 평북 위원에 사셨던 송정순, 송정우 씨가 아버지 송상훈 씨, 어머니 이영희 씨, 이형희 씨, 숙부 송용훈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일사후퇴 당시에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당시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헤어지시게 됐습니까? 저는 여기서 학교를 댕겼고요. 동생이 그때 헤어지고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37,583번입니다. 다음 분 38,122번 김봉빈 씨가 아버지 김준두 씨, 사촌 오빠 기현, 동생 학현, 지현, 시현, 도현, 숙현, 여동생 김봉화, 김숙현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대동군이 고향이시고 6.25 때 피난 도중에 헤어지셨습니다. 피난 도중 어디서 이렇게 헤어지셨어요? 해주세요, 됐어요. 예? 해주세요. 해주에서요. 네. 네. 네, 이렇게 헤지실 때 그 다른 곳에서 만나자는 장소 정하시지도 않았고요? 그건 못했대요. 옛날에는 애들 데리고 나오고요.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라 만지 나오고. 아, 그렇군요. 네, 38,122번이었습니다. 37,669번 이대기 씨가 외삼촌 한 씨와 아버님 이찬순 씨, 어머님 한준여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황해도에서 헤어졌는데요. 고향은 황해도 금천군 웅덕면 용천입니다. 37,669번입니다. 37,605번 김첨금 씨, 함남 해산이 고향이시고요. 아버님 성함이 김병길, 김병순 씨, 그리고 어머님 최옥선 씨, 삼촌 김병옥 씨, 동생 생금 철남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아버님 친구가 부산 조카 집에 데려다줘서 만났는데요. 당시 조카 남편이 부산 철도경찰병원에 근무했고 청금 씨는 거제도로 피난을 했습니다. 헤어지실 때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런데 저는요, 저 흥남에서 거제도로 피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산국제시장으로 이제 나왔어요. 오니까 아버지 친구 되는 분이 너희 조카를 만났다 하면서 조카 집을 데려다 줬거든요. 이틀 밤인가 자고 저는 이제 거의 들어가고, 조카는 그 당시에 조카 남편 되는 사람이 철도경찰에 근무하고, 근데 그 당시에 조카 남편이 부인이 둘이었었어요. 그러고 헤어져서 그때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서울에 와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조카 남편을 만나셨을 때 가족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 안 나왔다고 그래요. 아버지 친구분이 못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조카는 분명히 나왔는데 이렇게 찾을 길이 없군요. 아버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여기지요. 오해 장사, 포목 장사랐거든요. 네. 함남에서요? 아, 네. 함남 해산. 37,605번입니다. 38,088번 곽충근 씨는 아버님 곽영관 씨와 동생 덕근, 창근, 순근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 사셨고요. 6.25가 나면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군인 대령 김동로 씨가 데리고 갔습니다. 헤어질 당시를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어려서 시집을 갔거든요. 어려서 시집을 가고 아버지가 바람을 떨어가지고 어머니가 막 굶어 돌아가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큰 동생 14살, 그 다음에 작은 동생이 덕근인데 걔는 9살, 막내가 5살 먹은 순근이 여식에 그걸 서울 두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시집에서 가끔 다니면 이래 보다가 못 보고 이러다 어떻게 굴어서 고상고상하다 예전에 찾아서 나를 와, 이제 진분면으로 왔어요. 강릉에서 죽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랬는데 진분면 와가지고 상근 드나드는데 저 아버지가 참 시댁에도 시부모님이 참 3대를 그냥 한 대서 내가 모셨거든요. 그래 네. 드나드니까 너무 고상스러워가지고 그걸 조금 더 붙들어주면 되는 건데 못 붙들고 군인 대령 3사단 김동로 씨가 막내는 데리고 갔고요. 이제 둘째 동생 덕근이는 유교에 이제 그 이용군으로 강제로 끌려갔고요. 큰 동생은 이제 고모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변이 덜컥 났고 이래가지고 그만은 싹 다 잃어버리고 다시 못 찾았습니다. 38,088번이었습니다. 38,133번 강양업 씨는 고향이 광양군 광양읍 칠성리인데요. 아버님 강연봉 씨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어머님 박근순 씨, 그리고 언니 강수업 씨, 어릴 적 이름은 애순 애자, 그리고 동생 차업 씨, 마마 자국의 곰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6.25 때 아버님은 순천 구랑실에서 학살을 당하셨고요. 어머님은 행방불명되셨습니다. 오빠는 작은 집에서 살 때 돌아가시고 동생과 언니 그리고 양업 씨는 양녀로 가서 서로 헤어졌다고 하시네요. 강양업 씨라는 이름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돼서 삼촌을 저 찾고 났어요. 근데 제 이름이 강양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이나 또 그 밖에 가족 이름 안 것도 그러면 강양업이란 이름을 찾은 후겠네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저 윤양자라고 썼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삼촌을 만나시고 본인 이름을 안 후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 이름을 알아서 다시 찾고 있습니다. 38,133번입니다. 37,942번 이정숙 씨 어머님이 따님 전영림 씨를 찾는데요. 김감찬 씨라는
댁에 맡겼다가 강원도 석포로 이사를 온 후에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최씨 아줌마가 보따리 장수에게 따님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찰관 부인이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37,942번이었습니다. 38,140번입니다. 김정훈 씨가 아들 김종성 씨, 생질 박규식, 정자 매재순환, 여동생 김정옥, 매부 안승열, 생질 안광도, 원도, 영숙, 영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서비언리에서 사셨고 일사후퇴 때 철원 세치로 피난 나온 누님에게 아들을 맡겨놨다가 정세를 좀 살피러 나왔다가 헤어졌습니다. 안영숙 씨는 당시 교사였고 매부 고향은 황해도 수안군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살펴봤다가 가보시니까 안 계세요?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가시지 못했어요? 운이 들어와 있었고 나는 아군하고 같이 있었고 그래서 가지를 못해 가려고 그러다 못 갔었어요. 네. 38,140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37,596번 이재홍 씨, 어릴 때는 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버지 이윤수 씨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김가린 씨, 동생 이재홍, 인홍, 신홍, 여동생 이예쁜 씨를 찾고 있습니다. 1946년 고향에서 옹진읍으로 온 가족이 월남을 했고 일사후퇴 때 순위도로 피난을 하고 혼자 남하를 했습니다. 구입할 당시 본인은 고향에 다녀왔는데 고향이 황해도 신천군 북부면 남천입니다. 이렇게 그 동생들을 여러 분을 찾는데요. 하나 그 동생 중에 어떤 뭐 흉이 있다거나 특징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셋째 동생의 엉덩이에 화상을 입은 자국이 있습니다. 네, 신홍 씨요. 네. 네네. 37,596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38,117번 김수성 씨가 아버지 김영민 씨, 어머니 서영환 씨, 형 김대성, 누님 김옥조, 여동생 화자, 옥자, 남동생 태성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시 광석동에 사셨고 6.25 때 고향에서 잊었습니다. 부친께서 지과업을 경 영을 했습니다. 38,117번이었습니다. 37,393번 최원명 씨, 최원익 씨, 최원명 씨는 어릴 때 별명이 쇠재였고 최원익 씨는 순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최윤백 씨와 어머니 정 씨, 오빠 최원학 씨, 오빠 최원동, 올케 남동생 쌍둥이인데 선동이, 후동이, 최원호, 원길 씨입니다. 6.25 때 왕십리에서 잊었습니다. 평안북도 구성군 이현면의 고향이신데 이그 남동생 쌍둥이 형제들 그 헤어졌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저는 열아홉 살 쯤이고 동생은 세 살 덜 먹었으니까 16 살이죠? 네네. 37,393번이었습니다. 다음 37,846번 이순복 씨, 이실복 씨가 아버지 이의만 씨, 숙부 이경만, 삼만, 사촌 동생 이성근, 성배, 성순, 순회, 순옥, 순희, 순실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때 월남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고 평안북도 정주군 옥천동 문인동 면사 앞에 사셨습니다. 37,846번 소개드렸습니다. 37,062번 염어목주 씨, 성함 성 씨를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 순희 씨 그리고 부모님 형제를 찾습니다. 아버님께서 할머님께 맡기고 며칠 있다 온다고 한 후에 옥주 씨가 친구분에게 그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시장까지 가서 하루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할머님 집을 찾아가다가 집을 잃고 헤어졌습니다. 당시 어머님이 떡장수를 한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형제가 몇 분 있으셨어요? 형제가 셋이에요. 남동생 하나에다가 언니하고 저예요. 살던 집이나 기억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살던 집은 기억이 안 나고요. 이제 저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큰 저기 할머니 집에 가고요. 그리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언니는 저기 큰 집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이제 할머니 집에 있다가 엄마가 아버지가 뭐 어디 잠깐 갔다 온다고 며칠 있다 온다고요. 할머니한테 저를 맡겼어요. 그래갖고 제가 할머니 보고 왜 안 오냐 그러니까는 며칠 있다 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아버지 친구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너 왜 여기 와 있니?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있다 데려다 주고 며칠 있다 온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그 친구분이 너희 집에 그러면 데려다 줄까 그래서 그러면 데려다 주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 그러면은 시장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그럼 거기서 집에 찾아가라 그래서 네. 예 거기서 이제 찾아갔고 도로 이제 거기 있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서 할머니 집에 찾아갔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몇 살인지 한 6살 때인지 5살 때인지 기억은 잘 몰라요. 네, 37,062번입니다. 37,653번 안정모 씨와 춘모 씨가 아버님 안승만 씨, 일명 승일 씨, 숙부님 안승차 씨, 그리고 막내 삼촌 승달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아버님이 북계군에 붙들려 가셔서 헤어졌는데요. 고향이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내포리 석현 샘통입니다. 37,653번입니다. 37,705번 오범석 씨, 어릴 적 부르던 이름이 태석 씨인데요. 동생 오효석, 원석, 윤석, 아버님 오세철 씨, 여동생 정자, 그리고 어머님 김태수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벽성군 일신면 내동리가 고향이시고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본인만 먼저 월남하셨군요. 헤어질 때 얘기를 해주세요. 헤어질 때 저는 반공운동으로다 캐나다한테 발각돼가지고 쫓긴 놈이라 밤에 몰래 도망 나왔습니다. 37,705번입니다. 38,079번 김여경 씨는 고향이 평남 강서군 강서면 덕흥리인데요. 아버님 김산농 씨, 태희 사령 씨라고 하시네요. 오빠 윤경 씨와 희경, 이경, 만경, 동생 일경, 노경, 보경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황해도 황주에서 비난을 오면서 헤어졌는데 긴등에서 헤어졌고요. 오빠는 평양 긴등에서 헤어진 게 아니고 우린 평남도 강서서 오고 긴등에서 살았어요. 친정이. 그래서 오다 긴등에 들렸더니 다 피난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빠는 평양 기양 나루테에서 헤어졌습니다. 오다 오빠는 우리 집에 댕길로 왔다 가서 같이 피난 나오다 기양 나루테에서 또 헤지고 난 진남포로 가고 우리 오빠는 그냥 그 나루테 건너서 온다고 거기서 헤지고요. 네. 38,079번입니다. 37,986번 주화자 씨는 아버님 주명균 씨 손바닥 절반에 흑색 반점 있다고 하시고요. 어머님 그리고 언니 주금자 씨, 동생 주숙자 씨, 옥자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동생 숙자 씨와 함께 동두천 외가에 있다가 의정부로 피난을 오는 도중에 외숙모님이 수원 포교당 자리에 있는 고아원에 데려다 줬는데요. 큰어머님이 무당을 하셨고요. 큰아버님은 복덕방을 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외갓집에 피난 중에 외갓집에 전부 갔걸랑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서울 먼저 가시고 후에 이제 막내 동생하고 언니하고 엄마하고 집이 간 다음에 우리는 외갓집에서 저기 외할머니랑 의정부에 왔어요. 그 의정부에서 우리 외숙모가 고아원을 갖다 줬어요.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때 화자 씨 나이가 몇 살이셨습니까? 6살인가 7살인가 그래요. 다른 어떤 특징은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 점이 있다 그런 거 우리 아버지 등머리에 이렇게 점이 있는 거. 등에 손바닥 절반만한 흑색 반점이 있으시다고요. 37,986번 소개해드렸습니다. 37,520번입니다. 황순자 씨가 아버지 황석주 씨, 어머니 이영문, 오빠 황영순, 남동생 최순, 학순, 덕순 씨, 언니 순길순도, 여동생 황순덕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강동군 고천면 천담리에서 17살 때 평남 대동군 이관길 씨의 삼남 이학근 씨에게 출가를 해서 일사후퇴 때 월남을 했습니다. 아버지 황석주 씨는 천도교 신자로 서울 종묘원에 다녔습니다. 37,520번이었습니다. 38,064번 최태림 씨가 아버지 최정순 씨 또는 종순 씨, 누님 최인영 씨, 동생 최개똥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시 와우리가 고향이시고 아버지가 1946년 봄에 일자리를 찾으러 단신 인천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인천 정미소에서 근무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모부가 일제 때부터 와우리에서 쌀가게를 하셨습니다. 외삼촌은 일본 해군 하사관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요. 최태림 씨 대신 나오셨습니다. 38,064번이었습니다. 38,062번 지창한 씨가 아버지 지봉섭 씨, 어머니 한고분 씨, 형 창선 창보, 동생 창화 창옥 씨, 누나 보건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원산에서 본인과 외삼촌과 함께 미군 배를 타고 월남을 했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시 명성리가 고향이신데요. 미군 배를 타고 월남했을 당시에 다른 분들은 안 타시고 외삼촌하고 두 분만 타고 월남을 했습니까? 당시에 저 내부 대신인 분께서도 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062번입니다. 다음 분 38,063번 이민희 씨가 아버지 이인접 씨, 어머니 김보부 씨, 형 이진희, 형수 궁동숙, 여동생 이옥희, 조카 이재숙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1.4.5 때 평양시 고누골에서 형님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헤어졌습니다. 평남 개천구 중남면 답돌이가 고향이신데 이렇게 그 형을 한번 만나셨는데요. 1.4.5 당시에 헤어지실 당시에 이렇게 그 어떤 약속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예, 약속 같은 건 안 하고요. 제가 형님을 만나고 고향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가다가 들어가질 못하고 이 군인들이 후퇴를 하기 때문에 도로 나와서 이제 형님 있는 데를 가봤더니 10월 4일 날 단체로 다 건너가서 대동강을 건너는데 그 미군 현병들이 있어서 이제 단체로 건너가는 사람만 건너고 단체 아닌 사람은 건너질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선 단체로 건너가고는 다리 끊기 때문에 건너가지 못했죠. 네, 그렇군요. 38,063번 소개해드렸습니다. 37,767번 장석영 씨가 아버지 장흥곤, 동훈 씨, 어머니 박휘철, 여동생 석희, 남동생 석홍, 둘째 고모 또 셋째 고모 장흥옥 씨를 함께 찾고 있습니다. 1947년 16살 때 중학교 다니다가 혼자 월남을 해서 북진 당시에 1사단 12연대에서 복무 중에 고향으로 진격 중 부모 형제를 만났습니다. 둘째 고모는 해방 전에 고향 남산동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고향이 평안북도 영변군 고성면 사울이신데 이렇게 그 가족들이 전부 월남을 하시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못 나오신 분도 계신지요? 부모 형제는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둘째 고모 성함은 모르시고요? 네, 장흥 고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정 때 헤어졌습니다. 네, 37,767번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가족을 확인하시려면 783국의 6781번과 783국의 5592번 두 대 대표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으로 또 넘기겠습니다. 대구 네. 방송 부르죠. 대구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 2172번 어머님 박도임 씨께서 따님 오둘레 씨 찾고 계시고요. 동생 박분희 씨 찾고 계십니다. 평안북도 백마 역전 앞에서 살았고요. 진이 큰 집에 온 사이에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대구 2172번이었습니다. 대구 2116번 김시찬 씨께서 동생 김시직 씨를 찾고 계신데요. 고향은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금곡일동입니다. 8.15 해방 후에 일본에서 도착했다는 편지가 온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 2116번이었습니다. 대구 2112번 이인선 씨께서 오빠 이종원 씨, 언니 인욱, 인자, 인명 씨 찾고 계신데 본적이 논산군 두마면 용동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 헤어질 당시는 진남포에서 헤어지셨는데요. 6.25 전에 부모님과 본인은 미리 월남을 하셨고 남은 형제는 진남포역 뒤에 재련소 사택에 살고 있었다는데 사택 호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구 2112번이었습니다. 네, 대구 2127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영조, 종환, 종태 세 분의 동생 신현옥 씨를 찾습니다. 울릉도에서 9살 때 경산으로 이사와 세